오늘 뉴스인 이슈는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새 스튜디오에서 또 새로 인사드리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동원산업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소액 주주들이 참 곤란한 상황일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회사 측도 또 입장은 있어요. 이 동원산업이 지난 11일이었죠. 12% 넘게 지금 폭락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먼저 정리를 해보죠. 네, 이 동원그룹이 동원산업을 통해서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예. 밝히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목적으로 회사 측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주였죠. 지난주 7일에 두 가지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인데 일단 첫 번째는 액면 분할 소식이 있었어요. 지금 동원산업 일평균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 약 13억 원권 가량이라고 해요. 굉장히 예. 적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것이 이 낮은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던 주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하겠다. 즉 주식 액면가를 5천 원에서 이제 1천 원으로 분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럼 이제 유동 주식수, 발행 주식수 역시나 좀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지만 그만큼 이제 적은 가격대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여력들이 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 두 번째가 바로 합병 이슈인데요. 바로 예. 이것이 지난 11일에 주가 폭락의 트리거가 됐던 이슈였습니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이 결정이 된 것인데요. 현재 이 비상장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를 동원산업으로 흡수 합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이 동원산업 주주들의 피해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악화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주가가 7일에 그래서 이제 11일에 14% 폭락한 데 이어서 어제와 오늘까지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지금 합병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1일 날 14%까지 낙폭을 좀 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에게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적용이 됐다. 소액 주주들은 네. 이런 입장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액 주주들을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동원그룹의 좀 지배 구조를 먼저 함께 살펴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표를 함께 보시면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지주사로 합병 전에 있고요. 지금 현재 모습이죠. 그리고 동원산업과 동원 FMB 등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최대 주주가 김남전 부회장인데. 이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지분을 68% 이상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철 명예회장도 24%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합병후를 보시면 흡수합병이 돼서 동원산업이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아래에 이제 보시는 회사들이 있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번 합병 이슈에서 이 동원산업과 동업 엔터프라이즈의 합병 비율 산정이 대주주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 측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 책정한 자산 가치에 따라서 합병 비율을 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다음 표 함께 보시죠. 우선 기업 가치를 좀 살펴보면 동원산업은 9천억 원, 그리고 동원 엔터프라이즈를 2조 2천억 원 가량으로 책정을 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합병 비율을 1대 3.84 수준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동원 엔터프라이즈 한 주당 동원산업 세 주를 받게 되는 건데 동원산업 주주들은 이 합병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동원산업의 기업 가치가 너무 과도하게 낮게 책정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앞서 보셨듯이 동원산업 아래에 스타키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업 가치가 너무 과소평가가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스타키스트가 동원산업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동원산업에 대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는 오히려 좀 낮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매수 예정 가격 역시 합병 결정 당시 주가보다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소액 주주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비율대로 합병을 한다면
한다면 지주사격인 이 동원산업은 김남정 부회장 그리고 김재철 명예회장 자사주 이런 대주주 우호 지분이 86% 이상에 달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가치를 오히려 동원산업보다 높게 책정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를 오너 일가의 이런 지분율을 좀 높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갔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결국 이 기업 가치가 좀 주주 가치를 좀 훼손하는 이런 합병 비율이 납득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합병안이 결정이 되고 보고가 된 이후에 동원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들 그리고 소액주주들 위주로 좀 주주 대표 소송에 나서겠다라는 움직임도 현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키스트의 이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산가치의 3분의 1밖에 정도 안 되는 시가를 동원산업 이사회가 받아들인 것이 납득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어쨌든 뭐 ESG 경영이 요즘 참 대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더 논란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양측 입장을 정확하게 다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또 입장이 있죠. 네, 회사 측에서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잘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장회사 비상장 예. 법이 그 법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방법으로 이 주당 평가액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 그리고 결국에는 비율까지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산정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스타키스트의 평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미 동원산업 주가에 잘 반영이 된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회사 측에서는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뭐 블래시 자산운용사인가요? 또 이런 네. 보도들도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합병 비율 재산정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표명한 걸로 나와져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 논란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근거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지주사가 원래는 이제 비상장사로 있다가 흡수합병이 되면서 예. 이제 상장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합병 이후에 보면 액면분할을 통해서는 이러한 유동 주식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예. 있지만 합병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데에서는 증권가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합병에 대해서도 이게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의문도 사실 있는 네.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동원그룹 하면은 한국투자증권 쪽에 또 연결이 되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라는 더 잘 알아서 더 그러니까. 배신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정말로. 네,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참 한탄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앞서 저희가 ESG 경영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즘 트렌드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다면 한국에 이런 기업들이 참 많은 걸까요? 아직까지는요. 맞아요. 금융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ESG 예. 트렌드가 굉장히 확산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동원산업의 주주는 아니지만 주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 주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이슈가 나오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뭐 이번 이슈뿐만이 아니라 쪼개기 상장 같은 것들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다라고 언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동원산업 그룹 쪽에서도 이렇게 합병을 단행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뭐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 그리고 주가 배양을 위한 노력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적극적인 뭐 주주 환원 이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뭐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더라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ESG 트렌드가 굉장히 번지고 있고 ESG 한 축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G 거버넌스 바로 지배구조에 대한 예.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여기는 사측의 행보가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국의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부터가 선행이 돼야 된다, 선제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일단 주식회사, 이 회사의 주인은 결국엔 주주일 텐데요. 예. 주주들의 목소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참 많은 회사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고 관심 있고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이익도 참 중요하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이나 선진화를 위해서는 소액 주주들의 입장도 잘 고려가 돼야 된다는 점 기업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원산업이 어제 오늘 그래도 반등력을 보여지면서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3월 들어서 쭉 해서 좀 급
급등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기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지 않게 이루어지기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